엄마한테 전화해줘야 되는데. 야, 이 시간에 무슨 일? 나한테 지금 톡 보내봐. 내 폰이 맛이 간 것 같아 아무래도. 멀쩡해, 너무 멀쩡해. 아니, 맛이 갔으면 나한테 전화를 어떻게 했냐? 이게 연락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발신은 되는데 수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. 질린다 질려. 잠이나 자, 잠이나. 내가 마트에 가겠다. 야, 유태훈. 진짜. 유태훈. 아직 자나? 그 말 무슨 뜻이야? 헤어지자는 거야? 너 정말 질리는 스타일이다. 뭐라고? 난 안 질리는 스타일인데 어때? 탈래? 가지마, 가지마, 가지마. 움직여, 움직여. 안돼. 왜? 전화 왔었잖아. 뭔 이런 꿈을 꿔. 어젠 몇 시에 들어갔어? 들어갈 때 전화한다더니 왜 안 했어? 내가 사과받으려고 하는 얘긴 절대 아닌데 걱정하는 사람 생각하면 전화 꼭 해줘야지. 밤새 기다렸다고. 근데 목소리 들으니까 보고 싶다. 그러니까 당장 만났어 얘기. 안 그래도 지금 너 보러 가려고. 아주 질리는 스타일이구만. 어디야? 나 지금 강의 시작하거든. 끝나고 전화할게. 어? 아니 오래 기다렸어? 아니. 오, 이거 충전시켜놔야겠다. 이거 시켜놓은 거야? 맛있겠다. 나 먹으려고 시킨 건데? 왜 그래? 나한테 뭐 화났어? 아니. 그럼 삐졌어? 아니. 내가 별것도 아닌 걸로 삐지고 그럴 사람으로 보여? 누가 봐도 삐졌구만. 아, 그래. 나 왔는데도 별로 안 좋은가 보다. 그럼 그냥 가야겠다. 어디가? 나 가지마. 근데 왜 그런 건데? 응? 왜 삐진 거야? 진짜 말 안 해줄 거야? 왜냐고? 사귀고 나서 우리 제대로 데이트한 적도 없는 것 같고 이것저것 생각해서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바빠지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또 유태형 그 자식 나보고 질리는 스타일이라고 하질 않나. 한서준은 너한테 고백해도 되냐고 묻질 않나. 내 속은 지금 엉망이고 내가 엄청 탄다고! 사랑해. 사랑해, 임주겨. 갑자기 그러면. 그러면? 떨리잖아. 첫 수업 어땠어? 재밌었어? 응. 기초반인데도 나 빼고 다 되게 전문가 같더라. 필기시험 아직 안 본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.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해서 한 방에 붙어야겠어. 필기시험 끝나면 어디 놀러 갈까, 우리? 어디? 너 가고 싶은데. 그럼 우리 바다 보러 갈까?
아침 일찍 버스 타고 겨울바다 어때? 그래, 그러자. 이거 진짜 나 먹으면 안 돼? 너 먹으라고 식... 삐진 거 맞네! 아니, 같이 먹자는 거지. 너랑 나랑 너 먹고, 나 먹고.